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아산시 선문대학교 원화관에서 충남 다문화 웰빙 정책 포럼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복지TV 충남방송 홍보문화예술단인 한빛문화예술단의 장군 안타를 통해 풍악을 높이 올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창립총회를 통해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다문화 가정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둔 연구활동을 전개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포럼 창립총회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